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 더하기에서 또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된 아이들, 가격 착한 아이들, 또 가격이 또 새로운 아이들, 조금 귀한 아이들은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골고루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육 더하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예쁜 아이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초연이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는 가격은 5천원 합니다. 아우 예쁘네요.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약 이 흔적은 남아져 있어요. 약은 요 방제를 한 건지 이렇게 하얗게 약 흔적은 남아져 있고요. 아주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져 있고요. 기본 풀분에서 얼굴은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아우 다 예쁘죠. 예쁘게 생겼어요. 조그만 모종포트에도 들어져 있는데 요 아이들은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어서 가격은 조금 착한 가격으로 되어져 있네요. 칠복수가 들어져 있습니다. 칠복수는 요게 외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요거 키우다 보니까 밑에 자구를 많이 달아주더라고요. 칠복수가 가격은 10,000원에 요 정도, 지금 12cm 풀분에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 아이들 들어져 있어요. 요렇게. 사이즈는 외두로, 현재는 외두로 되어져 있고요. 또 많이 성장을 할 때는 요거가 많이 달아주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많이 굳혀지면서 입장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층수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가격은 10,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조금 얼굴이 들굳혀진 아이들은 얼굴이 이렇게 커다란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크다란 아이는 세포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얼굴 큰 아이 좋아하시면 이 아이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들은 무거워지면서 입장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아질라타가 가격 10,000원 하거든요. 기본 풀분에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요 다 굳혀져 있어요. 목은 살짝 물말라 하기는 합니다. 예, 아질라타는 동글동글하게 물들면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죠. 요 정도는 많이 굳혀졌네요.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물고파 하는데도 요 아이들은 얼굴이 조금 큰 아이들인 것 같아요. 작은 얼굴이 아니고 조금 얼굴이 크게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기본 풀분에서 이렇게 얼굴이 많은 아이들 가격은 10,000원에 들어져 있고요. 라벤더 거리 군생도 들어오고 요 외두로도 들어오는데 군생이 들어와져 있어요. 이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은 두수는 요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피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딱 봤을 때 깔끔하다 이 느낌보다는 피멍이 이렇게 들어져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라벤더거리 가격은 8,000원에 들어져 있고요. 춘맹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춘맹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춘맹은 많이 소개를 못 해드린 것 같은데요. 요게 보면 10cm, 12cm 풀분은 아니고 10cm 풀분에 이렇게 하얀색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게 아가들까지 해서 한 거의 10두는 되는 것 같아요. 춘맹이 간혹 한 번씩 나오죠. 요 아이들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요 아이들 가격은 8,000원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또 있을 때 한 번씩 구입을 하셔서 춘맹도 키워보셔요. 맑은 톤에 요 아이들이 피멍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요. 어떤 농장 가보면은 춘맹이 이렇게 쫙 늘어져서 목대가 늘어져서 예쁘게 저도 목대 늘어진 아이를 키우고 있죠. 요 아이들 춘맹이 가격 착하게 10cm 풀분해서 전체적으로 아가들까지 하면은 10두는 넘는 것 같아요. 8,000원에 들어져 있고요. 핑크 스팟이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얼굴 크죠? 3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4두도 있고요. 거의 다 기본적으로 요 아이들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유 예쁘죠? 색감 핑크색의 요런 색감 초록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요 색감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연하게 들어져 있는 색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다 핑크색으로 물든 아이들도 있어요. 핑크 스파 가격은 10,000원에 있습니다. 일본 나자아가 면인데요.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요렇게 얼굴 큰 아이들은 많이 못 봤어요. 요렇게 큰 거는 일본 나즈아가 변이가 되어서 이렇게 큰가 봐요.
이렇게 금으로 변이가 됐을까요? 이렇게 얼굴 크고 충수도 많으면서 시원시원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나즈아가 하면은 이렇게 조금 작은 듯 이런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으면서 입장도 넓으면서 큼지막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변이라고 합니다. 일본 나즈아가 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만 원에 있고요. 오 아이니가 가격은 6천 원 합니다. 요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아우 너무 예쁘게 생겼죠. 요 오아이니가 진짜 가격 착해졌죠. 오아이니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얼굴 요렇게 예뻐요. 오아이니 전체적으로. 근데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살짝 금 색감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거는 열화 현상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약간은 요 화이트 샤넬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금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시고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 아이니 자체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죠. 다크오팔은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렇게 다크오팔이 너무너무 동글동글하게 예쁩니다. 다크 진한 색감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층층이 말아져 있는 모습이 너무 깜찍합니다. 너무 예쁘게 이렇게 다 굳혀져 있는 모습이고요. 가격 만원 하고요. 줄리 아나는 뭐 다양하게 많이 나오죠. 적심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적심군생으로 해서 두수가 이 정도 나온 아이들 가격은 7,000원에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핑크 페퍼는 요 아이들이 가격은 25,000원 하는데 핑크 페퍼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군생이 많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다시 다 재입고가 되어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또 붙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또 물들면 예쁘잖아요. 핑크 페퍼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가격이 착해진 듯 합니다. 인데 드로잉도 이런 아이들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모두나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요거 가격이 없어요. 요거 하나만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드로잉도 필요하시면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드 길바가 있습니다. 네드 길바. 길바는 엄청나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많이 착해졌죠. 예전에 참 네드 길바도 몸값이 있던 아이인데 이렇게 군생으로 해서 15cm 풀분에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입니다. 가득 있어요. 세포트 있는데요. 15,000원에 이렇게 가득 있는 네드 길바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라자아가 철화인데요. 라자아가 철화는 그렇게 많이 흔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몸값이 살짝 있습니다. 여기 15cm 풀분에 이렇게 철화가 가득 엮여져 있어요. 아유, 예쁘죠? 건강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반짝반짝합니다. 펄감도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반짝반짝하고요. 철화가 엮여지면서 입장이 이렇게 작게 되어져 있어서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라자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얼굴 큰 아이들만 보다가 이렇게 철화가 엮여져 잔잔하게 엮여져 있다 보니까 너무 다시 보입니다. 근데 요로 15cm 풀분해서 넘쳐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조금 있습니다. 7만 원에 있고요. 양진 철화가 이렇게 큰 아이가 있습니다. 가격은 5만 원에 있네요. 이렇게 큰 아이가. 그래서 쌩얼도 있고요. 철화도 있고요. 쌩얼이 이렇게 풀리는 듯한 이런 느낌도 있어요. 지금은 물이 완벽하게 든 것보다는 이렇게 피멍식으로 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랍니다. 이렇게 보셔요. 딱 보면은 이렇게 피멍으로 있어서 이런 모습이 있어요. 가격 5만 원에 있고요. 그램님 대품도 들어와져 있어요. 그램님 대품도 18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큰 얼굴에 작은 아이들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램님은 요게 가시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가시가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램님 대품은 가격이 7만 원에 이렇게 대품이 들어와져 있고요. 골든글루 요 아이들이 이두로 되어져 있네요. 골든글루 금인가요? 이게 금인 것 같아요. 15,000원에 있습니다. 예, 골든글루 금이죠. 이거는 금이 12cm 풀분해서 2두나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 15,000원에 들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도 너무너무 예쁘죠. 금이 있어서 색감이 더 예쁩니다. 조금 더 붉은 톤이 나타나면 훨씬 더 예쁘죠. 로스코프가 이 아이들 가격 15,000원에 이렇게 묵둥이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네요. 엄마 몸에서 삥 둘러서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수영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색감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는데요. 수영은 조금씩 다르고 살짝 목말라 하네요. 너무너무 예쁜 슈가 베이비를 가격 착하게 12,000원에 드립니다. 기본 표준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이 크면은 아무래도 두수는 좀 작겠죠. 이렇게 두수가 많으면 얼굴은 살짝 작아지는데요. 어우, 너무너무 건강하고 예쁩니다. 이 기본 표준에 들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두수는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크기는 크고 작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수가 더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두수가 조금 적으면 얼굴은 크고, 어우,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빨갛게 물들면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인데요. 어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러블리 로즈는 기본적으로 또 소개해드리는 아이들이죠. 5개에 10,000원 하고요. 18개가 되면은 이 아이들은 10,000원. 10개가 18,000원 합니다. 20개는 32,000원에 있는데요. 아유, 요 아이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항상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란지도 가격은 12,000원 하는데요. 모란지가 물들면 요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거든요. 여기 자구를 하나씩 품어주고 있습니다. 12,000원에. 그래서 정말 군생으로는 워낙에 몸값이 거하게 나왔던 아이들이라 요렇게 이 아이들로 한 번씩 키워보고 자구도 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자구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조금 더 자구가 더 많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갛게 물든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비올라타가 가격은 12,000원 하는데요. 비올라타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아이들, 이 꽃대가 나중에 올라오나 봐요. 이 아이들은 비올라타가 지금 막 성장을 하는 듯합니다. 요런 비올라타가 가격은 12,000원에 있고요. 페트리시아도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즘 뭐더 군생도 있는데 이렇게 딱 삼두가 너무너무 예쁜 삼두가 있어요. 와이들 가격은 12,000원에 있고요. 노블레드가 정말 예쁘게 물이 들죠. 아유, 건강하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가격은 18,000원 합니다. 요 12cm 표준에 있는 아이들은 몸값이 살짝 더 있죠. 18,000원에 있고요. 샤프테도 가격은 18,000원 합니다. 두수는 요 정도 돼요. 12cm 표준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네온나이트도 가격은 2만 원 합니다. 크게 삼두도 있고요. 12cm 부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오두도 있고요. 요렇게 또 오두도 있어요. 세포트가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2만 원 합니다. 데드탄도 가격은 13,000원 합니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거의 다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많이 성장을 하면서 또 성장도 하면서 물도 예쁘게 들어져 있고요. 요 노제트 자체가 이렇게 예쁘게 잡혀져 있는 아이들이죠. 13,000원 합니다. 칼토세라는 아이예요. 칼토세 이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목대는 묵은둥이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적신 군생으로 해서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몸값이 살짝 있죠. 2만 원에 나와져 있네요. 상들리에도 이렇게 얼굴 엄청 크죠? 여기 9cm에서 넘치고 있습니다. 상들리에. 얼굴 크네요. 이 아이들도 약간은 맑은 그런 계통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맑은 톤으로 물이 들고요. 맑은 계통이면은 맑은 톤에 이렇게 빨갛게도 물이 듭니다. 상들리에가 이렇게 2만 5천 원에 3만 원 하는 아이들 2만 5천 원에 또 할인을 해 주셨습니다. 살구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2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얼굴은 노제트는 참 예쁘게 생겼죠. 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3두가 아니라 2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완전히 다운해서 가격은 9,000원에 해주십니다.
9,000원에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4.19 이야기 물들면 핑크색으로 너무너무 예쁘죠. 노제트 자체가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9,000원에 있습니다. 핑크 플로라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만원 하네요. 얼굴은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아유 요거 하나씩 자구를 달고 있는 것 같아요. 노제트 예쁜 거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요 핑크 플로라 가격은 만원 합니다. 노지나 요거는 철화인 것 같아요. 하나 남아져 있네요. 가격만 8,000원에 있습니다. 얼굴은 이렇게 노지나가 이런 모습인데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대비 철화도 가격은 25,000원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철화가 많이 풀린 듯 합니다. 요거는 대비 철화가 이렇게 있고요. 대비 철화가 요거는 색감이 철화가 물은 빠지지는 않았는데 요렇게 아 물은 빠졌고요. 철화는 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비 철화가 이렇게 두 포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철화가 예쁘게 엉켜져 있죠. 여기에 생얼도 있으면서 이런 모습이 있고요. 프리메라 철화는 가격은 2만 원 합니다. 엄청 큰 아이들인데요. 생얼이 이렇게 생얼에서는 꽃대가 올라왔어요. 이렇게 정말 프리메라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다 엮여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우 이런 모습으로 있는 프리메라 가격 2만 원에 있습니다. 나조야 군생인데요. 요 아이들도 얼굴 많아요.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철화가 풀린 듯한 이런 느낌이 있죠. 어우, 색감 정말 요즘 나조야든 나조야 철화든 색감 정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요렇게 2만 원에 나조야 철화가 15cm 풀분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가격은 2만 원 합니다. 마블금도 가격은 요 자연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4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가 하나 나왔어요. 5두까지도 있네요. 4두, 5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2만 원에 마블금도 정말 가격 많이 착해졌습니다. 드림 노즈가 가격은 2만 원 하는데요. 드림 노즈가 이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통통해지면서 끝라인 빨갛고요. 전체적인 바디 색감은 약간은 노랑 주황으로 바뀌면서 정말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많이 통통해졌어요. 물만 들면 될것 같아요. 요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가격은 2만 원 합니다. 원종 캔디 철화인데요. 요 아이는 3만 원 합니다. 원종 캔디 철화가 많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귀에서 몸값이 거하죠. 레드벨벳도 이렇게 큰 얼굴,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다 굳혀져서 층수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요 기본 풀분만큼 거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요 아이들도 자연적인 계절금처럼 이렇게 빨갛게 가운데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이죠. 가격 착하게 이렇게 큰 아이들이 가격 8,000원에 주십니다. 핑크 라울인데요.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지금 보면은 요런 이제 많이 굳혀져야 되겠죠. 안쪽에서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5cm 풀분에서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 이렇게 수북하게 속에서 자구들도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12,000원에 요 핑크 라울이 있습니다. 온슬로우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자구들도 품어주고 있고요. 이게 묵은둥이라서 요 층수도 아주 아주 많이 있거든요. 요 아이들은 큰 포트에서 얼굴 자체가 큽니다. 온슬로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얼굴이 크면은 물들었을 때 너무너무 예쁘죠. 삼두도 있고요. 여기 자구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네요. 또 아이들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레드벨벳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15,000원 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 더하기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